in the morning, grab a passport, train to the city, then a ferry in the harbor, sightseeing with the Europeans on the dance floor, counting on my blessings. 지금 시간 새벽 2시 11분 중앙대 근처 작은 뒷산 같은 데인데 오늘 여기 골목 보이죠? 오늘은 여기 중턱에서 가로수 앞에 가로등 아래서 춤을 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믹스의 태성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밖으로요. 하우스 댄스를 추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이제 밟아봤을 이제 스텝, 이제 셔플이라는 스텝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Everybody shuffling 하면서 이제 나왔던 셔플 댄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우스에서는 좀 달라요. 뉴욕에 있는 댄서분들이 추는 거 보고 어쨌든 처음에 저도 따라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처음에는 뭐 셔플이란 스텝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저렇게 뭔가 받는구나 하고 따라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공통된 그런 스텝으로 좀 정리가 됐죠. 그냥 뛰어요. 계속 뛰어요. 정신없이 계속 뛰고 스텝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우선 모든 하우스 댄서들이 다 쳐요. 빠른 비트에 쪼개기도 했다가 어떤 댄서는 그냥 계속 정박에 잡으면서 가기도 했다가. 제가 생각해서 좀 명확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킥을 조금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중심을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확실하게 정한 상태에서 좀 셔플을 밟는 편이에요. 시선은 예전에 연습할 때는 계속 땅을 보거나 거울을 보고 좀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선을 좀 다양하게 두고 하는 편이고, 보통 상대방 보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우스는 마이크는 오늘 이렇게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오늘은 좀 들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셔플을 처음에 춘다고 했을 때 우선 중심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연습을 하고, 기본 리듬은 처음에 딴딴딴 딴딴딴 쿵치탁 원 앤 투, 처음에 점프 점프 점프, 마지막 스텝만 한 발 들고 있는 이 발을 요렇게 뒤에 놔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습니다. 쿵쿵 뒤로 쿵쿵 뒤로 쿵쿵 뒤로 쿵쿵 뒤로. 네, 여기서 이제 제자리에서 뛰었던 거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쿵쿵 짠 쿵쿵 짠 쿵쿵 짠 쿵쿵 짠 쿵쿵 짠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킥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킥 킥 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등으로 차기보다는 발 여기 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느낌을 많이 사용해요. 킥 할 때 이게 좀 날카롭게 보이면서 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발부터 킥을 차주는 거예요. 킥. 네. 그 다음에 왼발로 바꿔줍니다. 킥. 네. 세 번째는 이 뻗었던 발을 뒤로 숨겨주는 거죠. 점프를 하면서 쿵쿵쿵. 오케이. 반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발부터 킥을 해야겠죠. 한 발로 점프하면서 킥. 이렇게 그 다음에 짚으면서 오른발 동시에 킥. 그 다음에 이 발을 숨겨주세요. 왼발 기준으로 뒤편으로. 여기서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킥을 좀 더 신경 써볼게요. 한번 킥킥 뒤로 킥킥 뒤로.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쿵쿵 짝 이거를 이제 발바닥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죠. 킥킥 짚고 킥킥 짚고 킥킥 짚고 킥킥 짚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거는 앞으로 집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킥 앞으로 킥 앞으로 킥킥 하 킥킥 하. 베리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이 뒤로 보내나 앞으로 보내나 여러분들이 포인트 주고 싶은 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킥을 차는 방향도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른쪽 또는 대각선, 자기 몸 기준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한번 정해놓고 차주는 거죠. 이걸 이제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앞에 차는지 대각선으로 차는지 옆으로 차는지 그걸 먼저 안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앞으로 하, 대각선 하, 옆으로 하, 앞으로 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트는 거를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뒤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을 뒤를 보면서 하면 돼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다시 왼쪽으로 한번 더 오고 이렇게 틀고 다시 오고 내려가서 해볼까. 점프 점프 점프. 오예.
네, 셔플. 몸, 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코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야, 야, 야. 이제 이 몸을 틀어준 걸 해봐야 돼요. 상체가 가는 방향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흥, 흥. 닫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 열고, 그, 가는, 열고, 열고, 닫고, 쿵쿵 짜, 쿵쿵 짜, 쿵쿵 짜, 잘 떨어져. 아, 쿵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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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거기서 더 플러스로, 이제 느낌을, 이 잭킹 느낌을, 셔플 마지막, 원 앤 투, 원 앤 투, 쿵쿵, 자, 쿵쿵, 쿵쿵, 자. 상체만 신경 쓰는 거죠. 이렇게 서클을 그려주는 거예요. 쿵쿵, 쿵, 쿵쿵, 쿵. 어떤 댄서분들이 이제 팔 모양을 되게 중요시 여겨왔었거든요. 이제 뭐 퍼포먼스 대회도 많고, 이제 어쨌든 엔터 쪽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무 형식으로 이제 앵글을 맞추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보였어요. 그냥 약간 자유로운 것도 좋아하지만, 어쨌든 봤을 때, 와, 되게 깔끔하다, 스텝이. 이런 부분이 제가 좋아서 셔플을 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거는, 기본 리듬에서 또 두 번째 기본 리듬으로 이제 스텝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쿵치, 다치.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쿵치 다치 다치 치 치. 여기서 이제 박수 치는 걸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요. 원 앤 투 하고 여기 이 발을 N 박자에 톡 찍어주는 거죠. 터치.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킥 차면서 킥 킥 쿵 차. 네, 이런 식으로 총 스텝을 네 번 밟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 1, 2, 3, 4.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발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발 뒤쪽, 이 뒤쪽으로 찍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메모리도 잘 되고 사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스텝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보이겠죠? 기본 리듬에 셔플을 밟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음악에 맞춰서 스텝을 한번 밟아볼게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왼발부터 킥. 킥, 킥.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때 좀 더 중심 이동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5, 6, 1, 7, 8, 킥, 킥, 이동.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7, 8. 나이스. 헤이. 헤이. 바운스, 바운스. 스텝, 스텝. 이도, 이어서. 대각선, 대각선. 뒤로도 한번 갈게요. 계단에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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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네, 여기다 앵글도 한번 몸도 더 틀어볼게요. 하하하하 헤이. 그리고 마지막 스텝을 이제 두 발로 잡아보는 거죠. 보이시나요? 오케이. 헤이. 두 발. 두 발. 이제 이거를 옆으로. 두 발. 하. 자, 이제 스텝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네 번. 1, 2, 3, 4. 보통, 원 앤 투 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뭐랄까, 이제 안무를 짤 때라든가, 루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 어떤 순서를, 순서를 이제 이해를 시킬 때 그렇게 카운트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또 반대로 혼자서 연습할 때는 그 기본적인 리듬의 그 소리, 어떤 타이밍, 중중중중 이런 사운드적인 걸로 외우시면 조금 더 안 헷갈리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계속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식은 보통 이제 안무를 짤 때 이제 많이 하는 거지 프리스타일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뭐 간결하게 내가 스텝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밟아야 되는지 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적인 거를 좀 더 들으시면서 하는 게 좋고 이걸 이제 확실하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신경을 안 쓰고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 셔플이라는 스텝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한번 스텝을 밟아보겠습니다. 땀이 비오듯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를 접는 걸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다리를 이제 아예 핍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킥, 킥, 딴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줍니다. 다시 이 뒤로 갔던 발이 왼쪽으로 차주면서 차주고 차주고 다시 뒤로 이런 식으로 차고 차고 뒤로 차고 차고 뒤로 차고 차고 뒤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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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대각선 킥킥 킥킥 아니면 앞에 네 이런 식으로 정면 대각선 양옆에 시원시원하게 스텝을 쫙쫙쫙쫙 하면서 찢어주되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그냥 이렇게 스탑 뭔가 이런 스탑 개념보다는 정말로 벌린 만큼 이 몸의 중심을 바운스 정말 잘 튕겨주시면 좋아요. 보세요. 쿵쿵 바운스 쿵쿵 바운스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허벅지 힘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뒤꿈 떼주고 네, 그 다음 또 점프해야 되니까 쿵쿵 바운스요. 여기서 몸도 틀어보고 음악에 딱 한번 맞춰보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근데 어쨌든 새벽이니까 사람도 없고 뭐 귀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튀어나오면 같이 춤추면 되니까 네 헛소리였고요. 네 이미 귀신을 봤나봐요. 여러분도 어쨌든 연습하실 때 이제 이런 셔플 같은 경우는 내 몸이 계속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올 때 그 타이밍 그 중간에 튕겨져 나오는 쿵쿵탄 쿵쿵탄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타이밍을 저는 좀 그 찰나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음악 듣는 게 약간 집중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음악을 먼저 들으면서 이 동작적인 어떤 타이밍을 먼저 잡은 다음에 퀄리티를 좀 더 깎을 부분 깎고 뭐 팔 좀 더 접을 부분 접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을 잡은 상태에서 거울 보고 해주시면은 좀 더 여러 부분으로 이제 밸런스를 좀 잡으면서 동작이 완성이 되겠죠. 셔플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새벽에 뭐 마스크 끼고 공원 같은 데 나와서 혼자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혼자 추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건 당연하겠지만 뭐 그 사람 눈치 보려고 추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스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올게요. 안녕.